반갑습니다. 우성기발입니다. 지금 현장은 울산 우정동에 위치한 현장입니다. 지하로 20m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고, 보시다시피 전체가 다 안반입니다. 전체가 안반인데, 브레이크를 지금 전체 때리고 있지만, 이거 지금 한번 발파가 된 거고요. 이런 식으로 계속 발파하고 브레이크 치고 발파하고 브레이크 치고 하고 있는데, 지금 저희가 작업하는 저 위치가 브레이크로 더 이상 깨지지도 않고, 저 벽면 뒤쪽에 이제 아파트 민원 때문에 더 이상 브레이크를 치기 힘들어서 코어드릴 우선 개발이 투입이 됐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바닥이 위에 도로에서 한 8m 내려왔고, 밑으로 한 10m가 더 내려가야 되는데,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작업을 할 때도 저희도 같이 투입을 해서 이렇게 저쪽 벽면은 계속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지금 현재는 또 제주도 한라산 산 중턱에 올라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, 여기 작업 마무리하고 저기 울산 현장에 또 발파가 되면 또 투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작업 설명은 대충 이렇고, 영상으로 한번 작업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.